안녕하세요.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가람 선생님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문제는 이제 고익응용어법과 이제 고일응용어법 두 문제를 받았는데요. 두 문제 모두 이제 2등급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질문을 가볼 건데요. 이 첫 번째 지문에 이제 소재를 파악할 건데 이 지문에서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첫 문장에 이 doubtful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첫 문장 해석해 보면 기술이 어떤 의심이 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 문장에 지금 마이너스가 등장했는데 첫 문장에 마이너스가 등장을 했다. 그럼 이 글은 마이너스에 대한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단순 이제 비평 지문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문이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술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세 번째 줄에 이제 기술에 관한 예시로서 인터넷이 나오고 있는데 인터넷이 너무 정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인터넷을 이제 검색하면서 답을 찾는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this 지시어가 종합을 해주면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에 눈이 멀어버린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해결책이 이제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must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글에 있어서 이제 have to나 should, must가 등장하면 글쓴이의 의도가 나온 핵심 문장이 될 수 있는데 정보가 너무 많다.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를 어디에 맞춰서 적절한 정보만 사용하고 그리고 결정, 의사결정 과정을 심플, 단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를 파악해보면 의사결정 시 적절한 양의 정보만 이제 활용하라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체크 포인트를 확인해 볼 건데요. 이제 세 번째 줄 가보면은 저 인터넷이 아까 보면 인터넷이 너무 많은 정보를 이용 가능하게 돼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근데 지금 보면은 위치가 등장하고 있어요. 관계대명사. 자, 위치 이제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은 이제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주어 동사 여기 대시 생략되어 있고 아주 완전한 문장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 관계대명사가 이제 틀린 것 같고 또 so가 있기 때문에 so 형용사부터 that 주어 동사 so that 구문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위치 뒤에는 이제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치를 이제 that으로 고치는 것이 아닌가 이거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체크 포인트를 잡을 건데요. 지금 이 문장을 보면은 오늘날 어떤 거에서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땅에서 이제 장님의 세계에서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외눈인 사람들이 외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성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뭐가 틀린지 의심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 부정관사의 어가 이 원이구나. 원은 모음이니까 이제 언이 맞을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외눈이란 뜻은 언이 아니라 어를 써야 된대. 그래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제 관사 문제로서 이제 one-eyed person 이게 아니라 어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도 이제 소재를 먼저 확인을 해볼 건데요. 2번 문제에서는 이제 딱히 뭐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은 보이지 않고 지금 첫 문장 보면 while
A, B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While A, B는 비록 A지만 B라는 뜻으로 지금 여기 첫 문장에 화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모래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어떤 껍질, 조개 껍질이나 모래와 같은 어떤 것에서 온 이제 바다에서 온 것으로부터 이제 모래가 형성이 되거나 혹은 이제 대부분의 모래들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제 작은 돌 조각들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that이 나오고 있죠. 그럼 that은 앞에 있는 명사를 그려주면 되고 동사의 관용어 니은을 붙여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산에서 온 그런 돌 조각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지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모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제 모래의 형성 과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체크 포인트를 잡아볼 건데요. 이제 여기 3번 이제 선지를 보면은 대부분의 모래, most sand가 이제 주어로 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동사 자리인데 모래가 만드는 건지 모래가 이거에서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3번 선지를 보면 most sand 이게 주어로 등장을 했고 얘가 얘가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은 얘가 뭐뭐로 구성이 된 건지를 이제 물어보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4번 선지를 갈 건데요. 지금 보면 그 여정이 이제 모래가 만들어진 그 여정이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빙하, 그다음 바람 그리고 어떤 흐르는 물이 이제 돕는데 그 돌이 이제 돌 조각들이 이제 막 계속 움직이게 돕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여행자들, 그러니까 모래 조각을 이제 뜻하는 거겠죠. 모래가 점점 더 작아지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핵심 체크 포인트는 바로 with 명사 분사가 될 것 같습니다. with 명사 분사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법이 되겠죠. 자, with 명사 분사는 이제 핵심 문제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명사 다음에 이제 ing 현재 분사가 나오나 이제 pp가 나오나를 이제 구별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명사가 동작을 하는 주체면 ing가 돼야 되고 이 명사가 동작을 받는 주체면 이제 pp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체크 포인트가 되겠고 지금부터는 이제 시간 재고 한번 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을 시간을 재겠습니다. 시간 못 받았네. 1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 1번 보면은 이제 저 위치 뒤에는 불완전이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위치가 등장하려면 안 될 것이고 이 녀석을 대수로 이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식으로도 풀어보면은 이제 소댓 구문으로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원인과 결과 뉘앙스이기 때문에 위도 여기를 위치가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 대수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선지로 가면은 one eyed person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이 관사는 얘가 아니라 이 주어, 이 명사에 맞춰서 관사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언이 아니라 어로 고쳐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뭐뭐로 구성되다는 뜻인데 영어에서 이제 뭐뭐로 구성되다는 뜻은 makes up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수동태 형태인 is made of가 돼야지 올바르게 쓴 것입니다.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4번으로 가보면 저기서 이제 작은 여행자 모래들이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PP가 아니라 ING로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with tiny travelers 같은으로 나오는데 이 녀석이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 getting으로 고쳐줘야 이제 올바를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빈도와 난이도를 이제 설정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대명사 혹은 소대구문으로 볼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출제 1번에 출제 빈도는 5분의 4로 놓을 거고 난이도는 저 충분히 해석이나 이제 문장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이제 5분의 2.5 정도로 놓겠습니다.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은근히 이제 뭐 빈도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된다고 보이진 않는데 막상 학생들이 실제 시험에서 봤다? 그냥 뭐 원이 있으니까 언일까 저거를 이제 출제를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이제 좀 뭐 높을 수는 있는데 난이도는 이제 좀 높을 수는 있지만 빈도 자체는 학교 선생님이 뭐 그렇게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3번 선지 가보면 3번 선지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제 수거로도 볼 수 있고 이제 분사 문제로도 볼 수 있는데 빈도는 당연히 이제 많이 출제가 될 것이지만 난이도 자체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접한 거에서 5분의 뭐 3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위드 분사 구문인데요. 위드 명사 분사 실전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난이도는 이제 하도 뭐 학생들이 문제 풀면서 많이 보기 때문에 난이도도 한 뭐 5.3, 5분의 3 정도 보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